그러면 안 빠져요. 그걸 손을 쭉 넣어가지고 네. 뒤에서 톡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앞에서 아무리 잡아다녀도 이거 막 잡아다니고 별로 안 빠지거든요. 뒤에서 손을 넣어갖고 뒤에서 네. 살짝 톡 하면은 쭉 빠져요. 네. 쓰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은 저희 블루헨즈 많잖아요, 그죠? 블루헨즈 많죠? 블루헨즈 써있는데 끼어든지 가셔서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물이? 이거요? 네, 이거 항상 꺼져 있어야 돼요. 요거는 항상 꺼져 있어야 되고 이불은 항상 꺼져 있어야 되고 이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나갔다 들어가 그러죠? 네. 네, 항상 꺼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 3단원 놔두면 되고요. 이건 뭐 특별한 게 없고 요거 눌러보면은 이제 이런 방향이라든지 주행의 상태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율주행은 현재 달리는 속도에서 이거죠, 이거. 이거 네. 누르면 자율주행이 생기는 거고요. 올리면 1단씩 올라가고 내리면 1단씩 떨어집니다. 근데 꾹 누르고 있으면 10km, 꾹 누르고 있으면 10km. 하나 이렇게 올리면 하나씩 1km씩 1km씩 다운 업이 되고요. 한 2초, 3초간 꾹 눌러주면 10km씩 뚝뚝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혹시 P? 그거는 이제 후진기 한번 넣어보세요. 후진기야.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후진기 넣으면 당연히 모니터에 이렇게 후면 카메라가 뜨죠. 자, D 드라이브 넣어보세요. 그럼 없어지겠죠? 제가 이거 해놨는데 보이게. 보이게 해놨어요? 네. 이거 누르면 보여요. 그래, 그게 보여.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D드라이버에서 그걸 누르면 보여요. 네, 그렇죠. 필요할 이제 후진에서는 당연히 카메라가 들어오는데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보려면 그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꺼지는 게 맞거든요, 카메라가. 맞아요. 근데 드라이브 상태에서 보려면 그걸 누르면 됩니다.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것만 눌러주면은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서 있습니다. 드라이브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사이드 계속 안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채우는 게 좋아요? 운전을 처음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능하면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는 버릇을 하는 게 좋아요. 돼요? 네. 그래야 오르막이나 내리막 때 차를 파킹 시켰어요. 채웠는데 차가 밑으로나 위로 안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안 밀리게 돼 있긴 하지만 그때 항상 처음 운전하실 때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는 버릇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네.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당기면 됩니다. 당겨보세요.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졌잖아요. 풀을 하면 눌러버리면 됩니다. 네, 여기는 사이드 브레이크 풀립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보세요. 네, 채우시고, 안전벨트 한번 해보세요. 네, 그대로 두고요. 후진 해보라고요? 차 움직이죠? 네. 움직여서 뭐가 됐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그렇죠. 자동으로 없어지는구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네. 수동으로 잠그고 잠그고 풀을 때도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면 차 어떻게 돼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요. 풀려버리죠. 네, 그게 돼 있습니다. 좋다. 네. 이게 채울 때만 사이드를 채우고 그냥 갈 때는 갈 때나 후진할 때 앞으로 갈 때나 움직이면 사이드 브레이크 풀려버립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는 버릇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이런 불필요 없잖아요. 움직이면 풀려버리니까. 네네. 네,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람 나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열선 뭐 그런 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열선이 아니고. 네. 내비는 네. 맵을 눌러보세요. 맵. 맵 누르면 맵. 맨 왼쪽에 있고. 예. 항상 어디서든지 맵을 누르면 현 위치. 현 위치가 나오고 뜹니다. 현 위치 여기.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알고 싶으면은 그냥 맵 누르면 딱 나와요. 그렇게. 거기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내비. 예. 그거 눌러갖고, 뭐, 통합검색은 우리가 주소를 모를 때, 네. 그 다음에 주소할 때, 예.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올 때는 최근 목적지. 이미 갔다 온대. 최근 목적지.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정비소라든지, 뭐, 경로 편집이라는 전체 경로, 카카오, 향수 검색, 이런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아, 이게 눌러보면 안에서 세부적으로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비를 활용하시면은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다음 거는 라디오죠. 라디오 그 다음 건 라디오고 그 다음 메디안데요. 거기에는 실제로 지금 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USB 있죠? 저기 USB에다가 네. 지금은 충전 꽂아놨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거
뭡니까? USB 꽂아가지고 음악이나 영화 다운받아서 꽂으셔갖고, 꽂는 다음에 메디아를 누르면 그 화면에 뜹니다. 화면에 뜨니까 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셋업 기능이 눌러져 있는 거군요. 셋업 기능은 맨 끝에 가면 눌러보세요. 셋업 기능.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했어요? 블루투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결하셨어요? 네. 네, 연결하시면 되고. 블루링크는요? 블루링크도 해놨어요. 블루링크는, 아직 연결 안 하셨죠? 했을걸요? 했어요? 네. 그랬으면 되고요. 블루링크도 됐고요. 블루링크 가지고 앱 다운 받으셨어요? 네. 앱 다운 받으셔서 뭐 시동 군다든지 문장 군다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가 DMB 누르세요. 별표에서 DMB. 예. 예. 그래서 어디 가셔가지고 시간이 남을 때 파킹에서만 나옵니다. 화면이. 주유기에서는 화면은 꺼지고요. 예. 네. 우리 왔을 때 이제 지금 텔레비전 채널 잡고 있잖아요. 예. DMB를 보실 필요가 있으면은 파킹했을 때, 네, 파킹했을 때 별표를 눌러가지고 DMB를 수신하는 겁니다. DMB에 관련된 건 별판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있잖아요. 네, 뭐, 앞차 거리를 100m를 두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뭐가 나쁘냐면 저도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 속성상 거리가 있으면 끼어들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거리 조금만 좀 끼어들어요. 그냥 여유 있게 가고 싶은데 금방 끼어들고 또 끼어들고 그래서. 그랬을 때, 좀 불편하면은, 거리를 조정해서 100m를 50m로, 50m를 25m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없잖아요, 앞차의 거리가. 그럼 사람들이 덜 껴들죠. 네. 그렇게 쓰시면은 됩니다. 대신 이제, 너무 가까우면 또 앞차의 거리가 내가 좀 불안하니까, 그건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자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분이나 뭐 친구들이 샀을 때, 남자친구가 사갖고 뭐, 핸들이 너무 높네,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리면, 내리잖아요. 핸들이 위아래로 내리면 움직여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안전키가, 시트하고, 안전키가 나고 다른 사람이 탔을 때, 핸들을,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속근속으로 핸들 못 나왔죠, 그죠? 사람 못 나왔습니다. 밖에 다니는 못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 나올 수 있게, 예,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범죄 이용되는 것 때문에, 이런 거. 한 3개월 됐나요? 한 3개월쯤 됐을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게. 예. 네. 이거 또 내버려야지. 지금 여기하고 일치가 안 되죠, 그죠? 네. 여기 떼어내게 되면 아마도 앞에하고 일치가 되죠.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차가 이렇게 갑자기 울컹울컹하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차가 옆차 쪽으로 간다든지 옆차가 내 차 쪽으로 오게 되면 이 차는 그 브레이크 보조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동을 걸어요.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죠.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체가 너무 가까이 나는데 운전자가 주의를 덜 기울 때 보조장치로 브레이크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가 브레이크 차가 스스로 제동 거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혹시 나타나면 아 그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 이번에도 차를 대전 갔다 블랙박스에 의해서 배터리 소모량이 전혀 안 되려면은 하루에 30분 이상은 운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블랙박스가 소모시켰던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죠, 계속. 물론 이제 그래도 한 4, 5년 지나면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기는 해요. 한 4만 킬로, 5만 킬로 타면은. 그 전에 이제 배터리 수명을 계속 충전해 주려면 한 하루에 30분 운행을 해줘야 되는데, 직장에 가까우면 그게 못 하잖아요. 또 안 나가면 못 하잖아요. 부리는 데다 세워놓고요. 그 가능하면 차를 주차하실 때, 내 차를 가운데 세우지 말고 한쪽 가로 세워놓으면은, 주차는 요령이죠. 한쪽 가로 세워놓으면은, 차가 이쪽만 서든지 이쪽만 서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가운데 세워놓으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활용하시고 뭐 어디 연수 같은 데 들어가서 3일 이상 연수 들어갈 일이 있어요. 차 안 쓰잖아요. 어머님 안 쓰면은 그때는 차를 안전한데 세워놓고 전원을 뽑아가지고 네. 그래서 3일 이상 안 쓰면은 배터리가 소모량이 상당히 많이 나요. 특히 비 오는 날 지하철에는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이 나요. 습기가 있어서 블랙박스가 그때는 특히 해주시고 뭐 이번 주에는 내가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거 3년 다 돼가는 날도 붙이고 다니는데 나중에 뭐 색깔 변하고 이렇다는 말이 색깔이 변하고 그런다고요? 이게 양면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듣고 싶다니까 뜯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뜯기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잘 뜯기죠?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거기 세울 때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많이 찍히고요. 이제
이렇게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찍히는 건 여기보다 이쪽 부분이. 그리고 여기 덮어 있었잖아요. 여기 부분이 많이 찍혀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은, 예, 뭐, 내가 문을 열고. 디드라이브일 때 신호가 너무 길거나 하면 브레이크 밟고 있기 너무 다리 아프니까 오토홀드를 누르면 여기에 계기판에 초록색으로 오토홀드. 이게 하얀색일 때는 설정이 안 된 거고 초록색일 때 딱 설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오토홀드 기능을 켜놓고 디드라이브에 일때 D드라이브일 때 다리를 브레이크를 떼도 앞으로 안 가요. 내가 엑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풀립니다.